지난 주간에 우리 전체 교육자가 어느 한 장로님 댁에 음식 대접을 받았습니다. 맛있게 잘 먹었는데요. 음식을 먹다 보니까 이 장로님께서 몇 년 전에 겪으셨던 큰 사고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3층 높이의 건축 현장에서 일을 하시다가 떨어지셨어요. 만약에 삐끗해서 옆으로 또는 머리로 떨어지셨다면 사실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참 신기하죠. 이게 하나님의 전적인 섭리요 간섭이요 은혜였어요. 그대로 서 있는 자세 그대로 떨어지셨습니다. 그래서 발로 착지가 딱 된 거예요. 여러분 3층에서 떨어졌는데 발로 그대로 착지가 됐다. 기적 같은 일 아닙니까? 비도 오고 막 미끈미끈했는데 자 그런데 그래도 가속도가 붙고 3층 높이고 그리고 몸무게가 있지 않습니까? 결국 척추가 부러지고 이 고관절이 부러지고 복합골절이 왔습니다. 응급실로 막 실려갔는데 의사가 정말 앞이 깜깜한 그러한 말을 하는 겁니다. 평생 하반신 마비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이것이 큰 사고입니까? 그 소식을 듣고 보람의 병원으로 야 기도해 드려야 되겠다 빨리 찾아갔습니다. 병원에 가는 내내 마음이 참 착잡하고 답답했습니다. 이런 사고를 겪은 분에게 과연 무슨 말을 해야 할 것인가, 어떤 기도를 해드려야 할 것인가, 그러면서 마음이 갈피를 잘 못 잡고 있는데 딱 도착을 해보니까 기우였습니다. 오히려 저보다도 더 평온하신 그러한 얼굴 표정이었어요. 두 분 다 정말 마음 평안한 모습으로, 통증은 굉장히 있으셨겠지만 그러나 너무나 안정적이고 편안한 모습으로 오히려 저를 위로하세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다 맡겼습니다. 저희 마음 너무너무 평안합니다. 그냥 기도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를 해드리고 오히려 제가 위로를 받고 다시 돌아왔던, 치료를 계속 받으시면서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잘 회복이 되셨습니다. 마비가 오질 않았습니다. 지금도요 이 허리에 척추에는 쇠를 이렇게 덧대가지고 살아계시고 살아가고 계십니다. 제가 농담 반 진담 반, 목사님, 저 장로님 비가 오든지 뭐 날씨 춥고 그러면 아이 그때 수술 받고 부러졌던데 욱신욱신 쑤시지 않으십니까? 그런 거 전혀 없다는 겁니다. 전혀 후유증 없고. 그러면서 지금 73 정도 되셨는데 여전히 현역으로 현장에서 막 일하시고 뛰시고 너무너무 에너제틱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그 장로님과 권사님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들었던 것이 뭐냐 하면, 아, 이 사람의 이 본질이 그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그 신앙이 어떠한 수준이고 상태인지는 위기의 순간 드러나지 않습니까? 아무리 빠다바른 것 같은 말을 해도요, 그리고 다 이렇게 감춘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거는요 위기 한 번만 딱 다가오면 그대로 본질이 드러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분들을 제가 생각할 때마다 야 정말 그런 인생의 정말 끔찍한 위기 속에서도 저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평안할 수 있는, 야 목사보다 낫다, 정말 믿음이 든든하시구나, 그 생각을 하면서 식사를 했던 지난주에 음식점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다 싫어합니다. 하지만 고난은 불청객과 같아서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어느 때가 되면 우리의 삶에 갑자기 찾아오고는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고난을 향해서 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 선택밖에 없습니다. 와라 와라 오지 마라 이런 못하는 거죠. 당연히 내가 어떻게 고난에 반응할 것이냐, 이 한 가지의 선택밖에는 우리에게 사실은 없는 것입니다. 고난당할 때 어떤 분은요 완전히 무너져 내립니다. 그래서 삶이 붕괴하고 인격이 파탄나고 때로는 그 고난 속에서 겪었던 일들이 쓴뿌리가 돼가지고
그 쓴뿌리를 늘 마음속에서 씹으면서 그냥 막 회한에 빠져가지고 너무 힘들어하는, 평생을 어쩌면 그렇게 사는 분들도 없지 않아 계십니다. 반면에 어떤 분들은요, 고난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 고난을 오히려 통과해 나가면서 인격이 탄탄해지고 신앙이 아주 그냥 정금과 같이 순수해지고 이 하나님 체험을 뜨겁게 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인생을 정말 돌파해 나아가는, 이 고난을 통하여서 오히려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데이비드 브린클리라고 하는 분이 고난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가끔 빵 대신에 벽돌을 던져주신다. 어떤 사람은 원망하며 그 벽돌을 차다가 발가락 하나가 더 부러진다. 어떤 사람은 그 벽돌을 주춧돌 삼아 기막힌 집을 짓는다. 생각 깊이 해봐야 할 그러한 내용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시편 119편 본문 말씀에 보면요, 이 고난을 낭비하지 않은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자, 71절 상반절을 보면 그의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저 한번 따라해 주세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을 그냥 막 이 악물고 그냥 겨우겨우 버텨내는 수준의 그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그 고난의 유익을 역설적으로 그는요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유익이었다. 그 어떻게 이런 말을 하게 되었습니까? 이분이요, 고난당하기 전, before와 고난 이후, after, 자기의 삶을 비교하면서 반추를 해보았던 겁니다. 67절 보세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게 고난 이전의 그의 삶. 근데 고난 후에 어떻습니까?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삶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그러한 모습이죠.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냥 자연인들이 살아가는 모습으로 동물적인 삶을 본성에 의해서 본능을 충족시키는 그런 삶을 충실하게 살아갔던 그러한 모습이었죠. 그러나 그거 잘 사는 거였나요? 그렇지 못합니다. 하나님 없는 삶, 그러한 모습이 69절 상반절과 70절 상반절에 드러나 있어요. 69절 상반절을 보니까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 하였사오나, 70절 상반절을 보니까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이게 뭡니까? 그냥 인간적으로 고난을 통하여 변화되지 않은 이전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하고 별 다를 바 없었다는 겁니다. 속고 속이고 그냥 하였던 남들과 치고받고 하면서 사는 그러한 모습 그대로였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냥 그 몸에 비계가 그냥 꽉 껴가지고 이 몸이 부대해져가지고 감각이 둔해지는 것과 같이 그 영적 감각이 비둔해지면서 엘리 제사장처럼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게 다 흐릿해져 버린 그런 모습, 이것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이것이 오늘 시인의 고난 이전의 삶의 모습도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말씀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 알기 전에 삶이 어떠했던가를 막 이야기를 합니다. 유격적이고 정욕적이고 죄악에 빠져 살면서 등등등등 하다가 마지막에 총평을 내려줍니다. 생각하기도 부끄러움이라. 이게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었다는 거지요. 그러면서도 잘 사는 줄 알면서 착각하더라. 여러분, 우리는 다른가요? 우리가요, 고난 없이 살아간다. 좋을 것 같죠? 우리가 소망하는 바이긴 하지만 과연 그것이 정말 좋은 것인가?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난 없는 삶,
무엇을 따라 우리는 그때 살아가는 것입니까? 사실은 고난 없는 삶 속에 하나님은 사실은 자취를 감춘 적이 너무 많습니다. 영성을 추구하기보다는 우리 육성을 추구하는 것이 지배적이고 절대적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그러면서도 문제 없는 줄 알아요. 잘 살아가는 줄 압니다. 모든 게 오케이 아닌가. 그러다가 고난이 딱 내 삶에 부딪혀오면요, 그 무게에 눌려버리면서 그때 드는 생각이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제대로 산 거 맞는가? 요 의문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 백인들이 아메리칸 인디언들을 고용을 해가지고 모르는 땅으로 막 가고 있는 겁니다. 인디언들이 그곳을 아니까 가이드를 해주는 거예요. 며칠을 막 그냥 불이 나게 달려가다가 어느 날 인디언들이 더 이상 가지를 않더랍니다. 빨리 가자 해도 멈춰서 가지고는 그냥 가만히 있더라는 거예요. 쉬고 있더라는 겁니다. 닥달을 했습니다. 급한데 왜 빨리 안 가냐고. 인디언들의 말이, 우리가 너무 지금 정신없이 분주하게 달려가기에 우리의 영혼이 저 뒤에서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 영혼이 우리와 합류할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한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지금 분주합니다. 현대인은 너무나 급해요. 그래서 막 인생 다른 박질하는데, 정말 우리는요, 자기 반추해보는가, 자기의 어떠한 내면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보는 시간들을 우리는 다 깡그리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암에 걸리는 분들이 요즘 꽤나 많으시죠. 세 분 중에 한 분이 암이 걸린다.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암에 걸리신 분들, 저희 아버님도 암에 걸리셔서 수술 받으시고 다 완쾌되셨었는데, 암에 걸린 분들이 그렇더군요. 삶이 완전히 개조가 됩니다. 뜯어 고쳐버립니다. 운동 안 하시던 분이 운동을 하고, 음식을 이거 그냥 막 드시던 분들이 이제는 암 걸린 다음에 음식을 정말 조절을 해서 몸에 좋다는 음식만 골라 드시고, 그러니까 삶이 완전히 개조되고 변화가 되는 거 있죠. 건강에 대한 책도 사고 동영상도 찾아보면서 먹고 자고 일하고 인간관계를 맺고 스트레스 관리하고, 이 모든 것이 다 암에 대한 그러한 방지할 수 있는 그러한 생활습관으로 다 바뀌어버립니다. 이제 그런 모습들을 제가 보면서 가끔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은 우리를 하나님 백성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함 받게 하고, 우리 천국 시민되게 하고, 이 복음은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귀하고 능력 있는 것, 우리가 결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여러분 복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참 이상한 것은요, 우리가 이렇게 천지개벽과도 같은 이 복음을 우리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요, 이게요, 조금만 시간 지나면 복음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는 합니다. 암에 걸려도 삶이 완전히 개조가 되고 뜯어 고치고 삶의 구조 자체를 그냥 완전히 리모델링을 하는데, 복음이 내게 주어졌고 복음으로 살아간다고 하고 이 복음의 수혜자들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별로 그런 모습이 드러나질 않습니다. 목사는 회의가 드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이 능력이 이거밖에 안 되는 것인가? 물론 복음의 능력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죠. 그 복음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문제인 거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문제인 것이죠. 그러나 암 하나 걸려도 삶이 완전히 뒤집혀 버리는데, 우리가 영광스러운 복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삶이 이렇게도 지지부진한가? 왜 바뀌지를 않는가? 이 안타까움이 이 마음속에
스며들어오는 것을 이걸 어떻게 하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좀 회의가 될 때가 있고 낙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그런데 신기할 때가 있습니다. 신기할 때가 그렇게 안 바뀌고 그렇게 때로는 그냥 굳어버린 마음으로 살아가던 분들이 삶의 고난이 덜컥 찾아옵니다. 삶의 고통이 확 밀려옵니다. 그러면 변화가 시작되더라고요. 그러면 자기 인생을 다시 돌아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을 해보고 주변의 가족과 교우들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정리도 해보고 억지로라도 인생의 쉼표를 찍으면서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그냥 몸부림치면서 달려왔던가를 생각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평소와는 달라지는 거죠. 그 본질적인 질문을 스스로에게, 그 고난이 막 그냥 밀려오니까 그제서야 던지는 모습, 그리고는 이전과는 다른 삶으로 재조정을 하면서 인생이 막 바뀌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는 합니다. 영적으로 깊어져요. 그래서요, 이 워드플레이인데 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죽게 돼야 죽게 온다. 이해가 되세요? 네. 우리가요, 스스로 바뀌면 얼마나 좋아요. 그게 잘 거의 안 됩니다. 그냥 죽게 되어야만 그제서야 천부의 의지 없어서 하면서 우리가 죽게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뀌어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합니다. 마치 욥이 그 극심한 고난을 겪은 다음에 그 말을 하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귀로만 들어서 알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내 눈으로 직접 배웁습니다. 뭡니까? 체험의 하나님, 그분을 내가 피부로 접하고 그제서야 확실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게 됐다는 것이죠. 죽게 돼야 죽게 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을 노래한 시인도 여러분 바로 그 체험을 한 거예요. 6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아멘. 팀 켈러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두 종류라는 겁니다. 고난에 대해서. 하나는 고난으로 인해서 신앙을 떠나든지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분을 만나든지 둘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부류에 속하는 분이십니까? 오늘 이 시인은요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구나. 이것을 그는요 뼈저리게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입니다 라고 하는 이 놀라운 역설적인 고백을 그는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9월달이죠 출간했던 책 근사한 고생에 보면요 제가 이 야곱의 일생을 다룬 그 설교 내용을 책으로 엮은 건데 이 앞표지 말고 뒷표지에 보면요 오늘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집에 나중에 가셔서 보세요 한번 그 뒷표지에 제가 이런 그 내용을 써놨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인생은 고생이지만 여기에는 놀라운 은혜가 숨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생을 다루시는 방법입니다. 마치 도자기 장인의 틀처럼 우리의 고생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빚어 가십니다. 진흙덩이 같이 울퉁불퉁한 우리를 고생으로 다듬어 결국에는 멋진 작품으로 만들어 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신다는 거죠. 고난은 달갑지 않습니다. 맞아들이고 싶지 않습니다. 불청객입니다. 괴롭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을 통해서 다듬어가지고 멋진 성품과 신앙의 사람으로 바꾸어 간다는 것이죠. 바꾸어 간다는. 여기에 여러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말 못할 고난을 겪고 겪어서 자아가 깨지고
모나있던 성품이 부드럽게 바뀌고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닮아가는 그러한 보석 같은 성도님들이 여기저기에 지금 제 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문학계나 예술계의 거장들 보면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1월 1일에 이제 산상 우리 수련회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분들인데 도스토옙스키 어떻습니까? 이분은요, 시베리아에 모함을 받아가지고 시베리아에 유배를 당해서 9년 동안을 거기에서 지내는 분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 굉장히 춥지 않습니까? 체감온도 20도가 넘잖아요. 마이너스. 이거 어디에서 이 찬 공기가 왔다고 합니까? 시베리아에서. 어저께 구글을 찾아봤더니 시베리아에 정말 추울 때는 영하 50도까지 내려간답니다. 야, 이거 50도면 이거 어떻게 사나 싶어요. 영하 50도. 그런 곳에서 9년 동안을 유배를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처절한, 이건 생존 싸움이고요. 그러다 보니 지치고 좌절하고 내가 왜 사는가? 이런 마음이 빠져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마귀가 사람을 이걸요 절망으로 끌어내리면 사람은 죽습니다. 목숨을 끊든지 아니면 인생 포기하고 폐인이 되든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근심을 주시고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과 절망을 주시면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정금과 같이 나가도록 만들어 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도스토옙스키가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한 거예요. 어느 날 그의 친구가, 이 도스토옙스키를 너무 사랑했던 친구가 그 먼 길을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는 잠깐의 면회를 하고 나서 다시 돌아가면서 자기의 성경을 주었습니다. 유배 생활 동안 할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성경을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하다가 결국 이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변화를 받습니다. 자기의 고난의 의미를 그가 깨닫습니다.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았구나. 그러면서 그가 그 유배지에서 글을 씁니다. 위대한 작품, 죄와 벌. 이렇게 해서 탄생을 하게 된 겁니다. 몇 년 전에 그 뮤지컬, 굉장히 하여튼 뭐 너무너무 감동적인 레미제라블, 이게 영화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보신 분들도 계시겠죠? 노래도 막 기가 막히지만 이 장발장하고 그를 추격하는 경찰, 자베르, 경위, 이 두 사람 간에 계속 되었던 갈등이 뭡니까? 결국은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율법이냐, 은혜냐. 율법이냐, 은혜냐. 이 두 가지를 장발장과 자베르를 통해서 대조해가지고 막 보여주는 겁니다. 이 레미제라블에도 성경이 담겨 있는 것이죠. 중요한 신학적 논제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에 이제 이 장발장이 죽어가면서 이제 천국으로 이제 가기 바로 직전에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때 너무너무 감동스러워가지고 저도 막 눈물을 흘렸던 그러한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소설을 집필했던 이 빅톨 위고가 어떤 상황이었는가, 이 소설을 쓸 때. 그냥 아주 안락하고 모든 것이 갖춰져서 집필에 그냥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여건, 그거 절대 아니었습니다. 무려 20년 동안 그가요, 한 섬에 유배를 당합니다. 한 섬에. 그 섬에서 정말 고통스럽고 괴로운 그런 하루하루를 그가 보냈던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역시 그가 이 섬에서 절망 속에, 고난 속에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펜을 들어 레미제라블을 그가 써 내려갔던 것이죠. 여러분 공통점이 뭡니까? 하나같이 고난을 낭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했고 영적 변화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한 차원 더 높아진 인생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영적 변화를 스스로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거의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죠. 왜요? 스스로 안 바뀌니까.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고난 속에 드디어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욥의 고백과 같이 듣던 하나님이 아니라 체험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가 고통이란 무엇이냐? 고통이란 귀먹은 세상에 하나님이 주시는 확성기다. 무슨 뜻입니까? 아무리 해도 우리가요, 세상 소리에 다 둘러싸여 살면서 하나님 음성을 듣질 않아요. 하나님 뜻을 우리가 듣질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질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고통이라고 하는 확성기를 통해서 들리냐 들리냐 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C.S. 루이스의 고통에 대한 해석인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당할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본심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본심을 결코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를 망하게 하고자 그 고난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을 붕괴시켜버리고 내가 미웁고 나를 저주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내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하나님이 그 고난을 내게 허락하신 것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 내 삶이 개조되고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그분의 본심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알면 우리가 오해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를 멸망으로, 파괴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주기를 원하시고 희망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인 겁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자,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들자. 하나님 말씀을 꽉 붙들어야만 하는 겁니다. 7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고난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용기를 줍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천만인이 넘어지고 내 옆에서 쓰러진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주신 말씀들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고, 아,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구나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사실, 그분을 합력하여 반드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사실을 우리가 체험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가면 갈수록 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와, 귀한 말씀, 와, 정말 보석 같은 말씀이야 라고 우리는 기뻐하며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오늘 시인이 경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72절에서 그가 이런 고백을 하죠. 주의 입에 법이 내게는 천천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야, 고난을 통해 가지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온갖 세상의 금은보화보다 가장 귀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됐던 것이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척수인돌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십니다. 척수인돌. 여러분, 겉모습만 봐도 얼마나 푸근해 보이고 이 설교하는 목소리도요 너무너무 은혜롭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좋아해요. 그제 책장에 보면 이분 책이 꽤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이분 책을 이제 이렇게 읽고 있는데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따님이 고등학교 때 그 학교의 치어리더였다는 것입니다. 미국 고등학교 치어리더는요
굉장히 스마트해야 되고 공부도 잘해야 되고 운동신경도 남다르고 하여튼 팔방미인입니다. 인간관계도 좋고 그런 아이들이 뽑히는 거예요. 근데 이 치어리더 하는 아이들이 이제 주로 언제 훈련하냐면 금요일 오후에 다 이제 한 주에 수업이 다 끝나고 이제 시간 나는 그 금요일 오후에 수업 받는데 얘가 이제 그 모여가지고 훈련하다가 그때 했던 게 뭐냐면 인간 피라미드 쌓기입니다. 그래서 밑에서부터 이렇게 딱 버티고 그 위에 또 올라가고 해가지고 쫙 피라미드처럼 그 정점에 한 명이 섰는데 이 딸이 거기에 이제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밑에 뭐 좀 흔들렸는지 아이가 떨어지면서 척추로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척추가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온몸이 마비가 됐어요. 병원에 실려가고. 그럼 이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기절초풍할 노릇 아닙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랑하는 딸이 마비가 돼버렸으니 그래가지고는 그 병원의 병상에 앉아가지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금요일 토요일 이틀 내내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 마비가 영구적인 마비가 되지 않게 해주옵소서 이 아이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시간은 흘러갑니다. 주일이 됐습니다. 이 목사님께서 설교를 그래도 하신 거예요. 근데 설교가 아닙니다. 앞이 잘 눈물 때문에 안 보이고 설교 준비했던 거 생각도 안 나고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를 그런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당연히 이 설교 뭐 이건 뭐 망친 거고 하여튼 설교하고 내려온 것만으로도 이건 뭐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런 비극적 상황 속에서.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 교회 역사상 이 목사님이 스스로 최악의 설교, 망친 설교, 무슨 말 했는지 난 모르겠습니다 하는 그 설교를 사람들이 매주마다 테이프를 사가는데 녹음 테이프, 그 설교 테이프를 가장 많이 사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엉망진창 논리 다 깨지고 무슨 말 했는지도 모르겠고 설교하다가 눈물 콧물 흘리면서 또 하기도 하고 그런 이 설교를 왜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았을까요? 많이 인간이 고난을 겪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들도 고난을 겪어왔고 겪을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 그것은 되기 때문에 이 목사님이 어떻게 고난의 현장 속에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며 그 슬픔을 극복해 나가고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렇게 버텨나가고 있는가? 여기서 은혜를 받은 거죠, 그분들이. 그러면서 이 목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고통의 근원이 아니시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고통을 막아주겠다고 약속하지도 않으셨다. 그 대신 어떤 고통도 무익한 것은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하나님은 고통을 사용해 우리에게 선을 이루신다. 그분은 우리가 당신의 아들을 더 많이 닮아가고 미래에 최대한으로 복을 받게 하시려고 고통을 사용하신다. 고통과 고난을 당할 때 아무리 많이 상심했더라도 시련이 끝나면 기쁨이 더 커질 것을 확신하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을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찾아왔다면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본심을 생각하십시오. 나를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게 예비해 놓으신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나의 과거의 삶의 모습으로는 그걸 받아 누릴 수 없어요. 내가 변화되어야만 하나님 말씀에 부합한 삶을 살아가며 주님과의 영적 교제가 회복되어야만 우리가 그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에 하나님 아프지만 고난이라고 하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이 도구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변화의 길을 향해 여러분 나아가십시오.
그때 우리 역시도 고백하게 될 겁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주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 때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환란이 다가와도 슬픔과 어려움이 다가와도 우리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잠시 휘청거려도 우린 다시 두 다리 버티고 앞을 향해 나갈 겁니다. 왜?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선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고난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찬양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환난이 닥쳐와도 슬픔이 몰려와도 나는 찬송할 수 있다네. 그것은 주님의 사랑, 그것은 주님의 능력, 내 맘속에 늘 함께 가득하네. 환난이 닥쳐와도, 환난이 닥쳐와도 슬픔이 몰려와도, 슬픔이 몰려와도 찬송할 수 있습니다. 나는 찬송할 수 있다네. 이유가 있죠. 그것은 주님의 사랑, 그것은 주님의 능력, 내 맘속에 늘 함께 가득하네.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리라 주님의 능력으로, 결코 죄악 세상과 새 날을 잊지 못하리. 주님이 항상 내 곁에 함께하네. 같으나 다시 일어날 수 있음을 말씀 붙들고 말씀 붙들고 확신하네. 넘어진 것 같으나 다시 회복할 수 있음을 주님 약속 믿고서 기도하네. 일어서 일어나리라 주님의 능력으로, 결코 죄악 세상과 새 나를 잊지 못하리. 주님이 항상 내 곁에 함께하네. 예수 이름으로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새 나를 잊지 못하리. 주님이 항상 내 곁에 오른손 들고요 함께하네. 일어서리라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리라 주님의 능력으로, 결코 죄악 세상과 나를 잊지 못하리. 주님이 항상 내 곁에 함께하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은요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들일 수 있는 변화의 계기입니다. 고난을 낭비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한탄하며 왜 내가 이렇게 되어야만 하는가, 와이미 하면서 우리 그렇게 뒤로 물러서는 사람 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본심, 그 선하신 본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고난을 잘 받아 넘기고 우리가 믿음으로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받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사람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달라고, 그래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는 말까지 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붙잡아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